오늘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유한타증권 정미란 FA 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럼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의 공략주는 미스터블루였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1.68%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은 9,000원 아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일단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한 주간 이제 좀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NFT나 P2E 시장에 대한 좀 센티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이제 규제 이슈에 따른 흐름들과 관련 이슈로 올랐던 게임 그리고 엔터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덩달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데드크로스도 난 부분이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하지만 어제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게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이제 웹툰 관련해서 이제 명장면들의 NFT가 1분 만에 완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직은 NFT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성장성이 충분하고 이제 미스터 블루에 대한 일단 내용적인 면도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추후 게임이나 엔터 업종들에 대한 NFT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떠오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때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무협 웹툰 IP 쪽이 일단 미스터 블루가 저작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냥 컨텐츠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탄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올해 이제 에어스레드 P2E 게임 출시가 2분기에 있거든요. 그냥 NFT를 통한 향후 성장성을 보았을 때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되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가 제가 8,200원을 말씀드렸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정미란 팀장님의 EO 테크닉스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역시 1.6%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채율이 낮고 딱 탄탄한 기업으로 변동성 장세가 좀 예상되는 2022년에 보다 좀 안정적 투자처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베이스가 되는 게 마커 장비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95% 해외 60%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커 장비 이외에도 지난 4분기부터 특허가 일부 멈춤으로써 4분기 이전에는 특허 때문에 생산을 멈췄던 부분들이 4분기 특허로 다시 장비 매출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분야가 바로 이제 레이저가 될 수 있는 레이저 다이싱 장비 매출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올해 좀 보다 나은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에서 또 꾸준한 R&D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한 6%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5년간 국가에서 대략 한 250억 정도를 꾸준히 R&D 비용을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성장세나 이제 모멘텀 자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전략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뭐 매도가는 1차에 13만 2천 원 그대로 되고 2차 매도가로는 약 15만 원대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또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500곳의 이제 고객사를 둔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30년간 일단 적자 없이 계속 흑자만 기록한 이제 안정적인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간단한 매출 구조는 이제 세화 창원 특성화를 통해서 철을 가지고 옵니다. 이 철을 가지고 크롬이랑 니켈 등을 첨가해서 만든 합금강을 만들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용 부품이나 자동차, 조선 쪽으로 해서 이제 스테인리스를 납품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일단 반도체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반도체 공급 대란을 통해서 이제 공장 증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수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카타르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 100척에 대한 23조 규모에 대한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걸 저온 상태로 운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초저온 밸브 등의 제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식 저항성이 높은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수요를 이제 계속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글로벌 기업 이제 S밸브사에 이제 테니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 동력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부품이라면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배터리 모듈 쪽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 모듈 케이스 쪽에 기둥 역할을 하는 도시에 스테인리스 소재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이제 전기차 법인을 통해서 가공한 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국내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 공장을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전 같은 경우 이제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브형 소재로도 스테인리스 함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도 이제 과거 이제 당사 주력 아이템이 원전 밸브형 스테인리스 함봉이었습니다. 이제 추후에 대한 또 원전 관련한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또 이에 따른 수혜도 같이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방 사업들이 회복이 되면 그만큼 수요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종목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자재 가격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켈인데요. 최근에 좀 니켈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 2016년도 기준으로 이제 7,500달러 기준이었는데 최근 22,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그만큼 니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구조가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스테인리스 판가 가격도 인상되고 그만큼 수요 증가 요인도 됩니다. 그만큼 재고 판매에 따른 수익률 개선에도 좀 많이 기여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을 봤을 때 좀 니켈 가격도 같이 추이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목표가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 좋고 올해도 좀 전방 산업에 대한 좀 회복이 좀 괜찮아진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일단 EPS 예상치를 올해 이제 500원을 잡았고 퍼 기준으로 지금 15배를 잡았는데요. 지금 목표가로 따지면 한 7,500억 대략 상승 여력으로는 한 60% 정도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매수 전략을 좀 펼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추천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로 이미 준비된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바꾸면서 카지노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복합 리조트 왕국을 목표로 이제 기반 시설을 확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뭐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내에 있는 워터파크나 상업파크가 성황리 운영 중이었으나 이제 뭐 코로나 영향으로 20년에는 휴장을 앓고 21년에 다시 재오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동부가 최초의 이제 복합 리조트인데 일본 세가사미 홀딩스와 합작 법인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자체 카르티노뿐만 아니라 뭐 호텔, 컨벤션, 그리고 뭐 부티크, 스파, 전시 공간 그런 등등등 전체 부지가 대략 축구장의 46배 정도인 33만 제곱미터를 보고 있는데 한해 이 전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재창조를 했습니다. 여기 파라다이스 시티에만 파라다이스가 이제 투자한 금액이 1조 9천억 정도인데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제 19년도 상황만 보았을 때는 급격한 매출 성장이 거의 한 83% 매출 성장을 보였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중국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 오는 이제 단체 관광객이 금지되었던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매출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 어떤 이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성공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기반을 마련으로 이제 두 번째 이 파라다이스를 추천드리는 좀 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최근에 솔로지옥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한 홍보 효과입니다. 이 솔로지옥이 주 배경이 파라다이스 시티로 어떤 이제 청국도라는 그런 이제 공간을 가는데 그곳에서의 체험과 시설을 이제 지속적으로 간접 광고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인물들이 어떤 장소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즐기는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엔터 부분들을 다 하나씩 보여주는데 실제 이 예능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예능 최초로 탑10에 들었고요. 뭐 한국을 비롯해서 홍콩이나 뭐 일본 이런 태국, 베트남 등등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 타겟층이 되는 국가에서는 1위, 미국에서는 7위, 유럽에서는 8위를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영화에 보통 나오는 곳들이 유명 관광지는 경우 그 관광지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 솔로 지옥 효과라고도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좀 누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 관광객들 이제 중국 VIP들의 이제 유입으로 인한 어떤 카지노 사업의 매출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워낙 코로나 제로 규제로 타이트하게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관광객이 실상 파라다이스 카지노 사업의 VI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없어서 카지노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막았는데
뭐 최근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보급 이슈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2월에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좀 강력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게 결국엔 베이징 올림픽을 좀 염두한 확산 방지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동계 올림픽 이후에는 좀 더 느슨한 그런 보인다면은 파라다이스가 가장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이제 타겟층인 중국 VIP들의 유입들이 보여지고 실제 파라다이스가 이미 모든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수혜주로 보이면서 현재 시점이 어떤 턴어라운드 시점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실제 매수가는 제가 15,000원에서 이제 16,000원 정도 이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조금씩 좀 분할 매수하는 그 타이점을 이 밴드 안에서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13,600원, 그리고 1차 매도가는 17,000원, 2차는 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